재밌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장의 역설. 오히려 초고성장주일 때보다 성장이 조금 더 둔화됐을 때 주가가 좋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요즘 맥도날드 이거 가시는 분 계십니까? 가고 싶어도 한국에서는 압구정도 없어지고 저기 연대 앞에도 없어지고 이래서 잘 없어요. 맥도날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PPT로 띄워져 있어 이런 건데요. 매출액이 급락을 합니다. 요즘 콜라 많이 드십니까? 아니, 웰빙 트렌드에 콜라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쏘는 거를 드시고 싶으면 스파클링 워터로 가는 거죠. 역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난 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갖다 한번 보시면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MTS 모바일로 되시는 분들 한번 찍어 보십시오.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인 코카콜라. 지난 10여 년, 20년, 30년 동안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런 사양 산업을 투자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주가를 보시면 맥도날드 역시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요.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배당 왕이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해서 한 30개 정도의 종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배당 왕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 바로 지난 5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준 회사가 아니고요.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증액시킨 회사가 바로 배당 왕입니다. 코카콜라, 56년 동안 배당을 증액을 시켰고요. 맥도날드, 얼마 전에 또 배당을 증액시켜서 44년 연속 배당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가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면 상당한 아웃퍼폼이 이런 주식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국이었으면 매출액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 아마 주가는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났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들은 무조건 성장만을 추구하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출액의 성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매출액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목적은 바로 이익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지 매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역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빠지는데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 매출액의 브레이크다운에서 좀 나눠지는데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의 원액을 파는 비즈니스와 또 자기네들이 아예 용기까지 해서 전부 다 만들어서 디스트리뷰션까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원액만 파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자체 공장을 갖고 병까지도 다 해가지고 다 디스트리뷰션까지 마무리하는 게더 좋을까요? 당연히 뒤에 쪽으로 놓고 보시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코카콜라의 소비가 줄어들고 또 제가 모든 공장을 다 가지고 다 돌리려고 하면 저의 자기 자본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나만 하는 그런 비즈니스, 한마디로 음료만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에서는 LG 생활 건강을 저희의 파트너사로 삼아서 그 회사한테 코카콜라를 다 팔게 맡겨놓고 저는 원액만 공급하는 그것을 바로 이 음료 제조 비즈니스, 또 위에 보면 자체 보틀링 비즈니스에서 자체 보틀링 비즈니스를 줄이고 음료 제조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업 이익률 자체가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식의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자기네들이 직영점이 따로 있습니다.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프랜차이즈가 편하겠죠. 왜 그러냐? 프랜차이즈처럼 좋은 잡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장사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야, 너 여기다 잘 오픈해. 그 대신에 네가 망하건 안 망하건 상관 안할 테니까 네가 파는 매출액의 5%만 나한테 내라. 라고 하면 저는 투자가 하나도 없이 저의 체인망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애플입니다. 요즘 애플 핸드폰 자주 바꾸십니까?
10여 년 전, 12년 전에 애플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로 그 열광적인 팬덤을 가지고 모든 폴더블 폰, 기존에 있던 그 폴더폰이 다 이제 이런 식의 상황으로 바뀔 때 어마무시하게 애플 핸드폰을 썼지만 요즘은 갤럭시 S9이나 X11이나 다 대충 비슷비슷해요. 자주 안 바꾸죠? 이러다 보니까 야, 성장이 끝났다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애플 주가, 애플 주식 하나 팔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을 팔고도 오늘 주가 폭락한 거 보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겠습니다. 예.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만 지금 1100조, 1200조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이 올해에만 60%가 올랐습니다. 주식 참 쉽죠. 예. 세계 1등 시가총액 제일 큰 주식 갖고 있으면 그냥 올해 60% 오른 거예요. 성장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레벨업이 된 이유가 바로 회사의 매출액의 구성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 100% 아이폰의 판매로만 위주로 해서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아이폰 판매라고 하는 것에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기본적인 회사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드디어 최근에 애플이 그 애플 뭐 뮤직을 넘어서서 또 아예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애플 TV 같은 것도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 가치를 훨씬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프로피터블한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